요즘 김장을 담그는 가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부모님들은 겨울이 오면 출가한 자식들을 위해 손수 김장을 담그시는데요. 하지만 준비 과정이 만만치는 않죠. 축제를 통한 김장은 어떨까요? 신승훈 기자입니다. 잘 절여진 배추에 꼼꼼히 속을 넣는 손길. 익숙한 손놀림의 할아버지에서 재미있는 놀잇감을 발견한 아이들까지. 김장 담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집에서 담그는 김장과의 차이점은 절인 배추며 속까지 모두 준비가 돼 있다는 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김장 담그는 과정만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뭐 식구도 많이 없고 뭐 하려면 또 대량으로 뭐 한 돈 1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김장 축제에 와가지고 적당하게 먹을 만큼만. 기본인 배추 김치를 담그고 나면 각 마을별로 준비한 다양한 김치를 맛볼 순서입니다. 총각 김치와 고들빼기, 백김치, 파김치 등. 양평에서 생산된 친환경 식재료로 준비한 10여 가지의 김치들을 맛을 보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농산물들은요, 친환경 농산물들이어서 좋은 재료를 엄선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김치를 1년 동안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을별 김장 명인들이 출품한 10가지 김치는 맛과 건강에 보는 즐거움도 더해줍니다. 설탕 대신 홍시를 더한 김치와 한방김치, 보라색 김치까지. 김치의 맛을 한 차원 높여주는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봄서부터 농가에서 각자의 그 농산물을 키워서 이거를 가을에 수확을 해서 이 시골의 순수함을 담아서 김장을 나눠드리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양평 김장 보쌈 한마당은 친환경 농업의 성과를 보여줌과 동시에 건강과 맛, 재미를 잡을 수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서의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